하마이안 공동체가 3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스네 하보에르 에티오피아 유대인 공동체가 사역 확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메시아닉 청년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하러 미국으로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창립 30주년을 맞은 하마이안 공동체 소식입니다. 1989년 예수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6가정의 초교파 모임으로 개척된 하마이안 공동체는 크파르사바에 위치한 토니 스페란데오 목사의 집 거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이 공동체는 수많은 생명이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 급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였던 이들이 이제 참된 제자로 성장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다른 도시로 파송되어 새로운 공동체를 개척하기도 했고, 전쟁과 인티파타로 아픔을 겪은 신자들을 통해 공동체가 화해와 용서로 하나 되는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30주년 기념식은 공동체 건물 옥상에서 오순절 행사와 함께 가졌는데요. 여러 성도들이 나와 각자의 간증을 나누며 공동체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또 예배실은 하마이안 박물관으로 꾸며 하나님의 손길이 서려 있는 지난 세월의 사진과 영상을 전시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마이안 공동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마이안 공동체를 통해 30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건강한 성장이 있고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마이안 공동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증거로 이스라엘 전역의 많은 공동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하이파 지역에 위치한 하스네 하보에르 공동체가 조금씩 부흥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뜻의 하스네 하보에르 공동체는 베니 모게스 목사와 셀람 사모가 10년 전에 개척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아직까지 공동체 규모가 크지 않고 성도들의 헌금이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에선 급여 없이 섬기고 있는 형편이라 베니 모게스 목사와 셀람 사모 부부는 사회복지사 일을 풀타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파 지역에 살면서 많은 이민자들, 특히 에티오피아 출신들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마약과 알코올 등에 중독되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들에게 예수와의 사랑을 전하고자, 또 하이파 땅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처소를 세우고자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역해오면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많은 노임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공동체의 모임 장소는 지금도 너무나 열악한데요. 부부가 무일푼으로 사역을 시작한 데다 늘 없는 이들을 위해 옷가지와 음식을 챙겨주는 일이 우선되다 보니 화장실도 많이 낡았고 비좁은 공동체 예배 장소를 넓히거나 보수하는 일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월세조차 못 내는 달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공동체 성도들 중엔 노숙자로 지내다가 복음을 듣고 지낼 곳이 없어 이곳에서 생활하는 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사역을 좀 더 체계적이고 활기 있게 하기 위해 다른 공동체와 해외의 교회들에게 사정을 공개하고 기도와 재정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역자도 채용하고 건물도 보수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스네 하보에르 공동체를 10년 넘도록 이끌어온 목회자 부부에게 계속해서 힘주시고 가정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루살렘 킹 오브 킹스 공동체의 도움으로 기도 제목을 전 세계에 나누고 있는데 이들의 부흥을 위해 함께 중보할 동역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할 사역자를 모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능력과 섬김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뉴욕시에서 진행되는 CPM 아웃리치 행사에 참여한다는 소식입니다. 티프에렛 예슈아의 협력 목사로 섬기면서 초즌 피플 미니스트리 CPM의 풀타임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다비드 투르백 목사와 빅토리아 사모가 올 여름 사역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지난 6월 말에는 CPM의 대표인 미치 글레이저 박사를 테라비브에 초청해 그의 저서 이사야 53장 해설을 중심으로 성경의 메시아 예언들이 성취된 것에 대한 강의를 듣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다비드 투르백 목사는 이 행사에 아직 믿음은 없지만 예슈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이 와서 적극적인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고 궁금해하던 부분들을 질의응답으로 해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행사마다 찾아온 반선교단체들도 별다른 회방을 하지 못해 감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7월과 8월 사이에 이스라엘의 청년들은 미국의 여러 신자들과 함께 뉴욕시에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슈아의 복음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CPM에서 기획한 샬롬 뉴욕 2019라는 이름의 이 프로젝트는 늘 진행하는 훈련과 거리전도, 후속 양육과 더불어 특별히 브루클린 지역에 사는 초정통파와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청년들의 인솔자로 동행하는 다비드 투르백 목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열방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찾아 전도하러 가는 이 흔치 않은 기회에 한국 성도분들의 기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이사야 53장의 예언에 대한 해석을 들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숙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슈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뉴욕에서 진행되는 샬롬 뉴욕 2019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여 이스라엘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연이은 행사들을 조직하고 인솔하는 다비드 투르백 목사 부부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은 저희 브레드TV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